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.2% 올라서 5,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하지만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이우경 기자입니다.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,860원보다 7.2% 오른 5,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4시까지 이어지는 밤샘 회의를 벌인 끝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인상률은 2008년 8.3%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08만 원꼴로 올해 101만 원보다 7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. 올해 협상도 의결 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파행을 거듭했습니다.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1.6% 오른 5,91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. 이후 노동계가 5,790원, 경영계가 4,910원으로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27일 6차 회의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결국 넘겼습니다. 이날 최종회의에서도 전체 의원 중 12명이 퇴장했지만 과반수가 넘는 의결 종족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.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신청 등을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